최근 전주의 한 골목에서 잠기지 않은 차를 골라 차량 털이를 시도한 두 명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사가 수상한 장면을 보고 신고한 덕인데요. 수백 대의 모니터를 보는 상황이라서 이처럼 범행 의심 장면을 잡아내기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정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8일 새벽 2시 전주 중화산동의 한 골목. 좁은 골목길에서 차 주변을 서성이던 두 명이 차 문고리를 만져보고 잠기지 않은 차에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이 골목에 주차된 차들의 문을 열어보던 두 명은 제 뒤로 보이는 카메라에 포착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을 처음 발견한 건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봤는데 차량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니까 문이 안 열리니까 지나가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계속 따라가 봤죠. 하지만 실시간으로 범행 의심 장면을 잡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관제사 한 명이 600대가 넘는 CCTV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곳 센터로만 매년 경찰과 소방 등이 영상 조회와 제공을 요청하는 횟수가 최근 2,000건을 넘었습니다. CCTV 영상 없는 수사와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지난달 군산에서는 금은방을 턴 범인을 경찰과 통합관제센터가 함께 추적해 붙잡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